일단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를 하면은 수사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잔꾀를 부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이것을 통과하고 장관이 내정이 되면은 네.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그 위에 국방부 장관이고 또 장관을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네.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그냥 사건을 묵히고 지나갈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을 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은 네. 그야말로 입안의 혀처럼 그렇죠. 놀 수 있겠지라는 네.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뭐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거죠.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이런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고 네.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원식이란 사람한테 네. 이런 진정이 들어왔으니 네.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네. 이 진정이 잘못됐으면은 그것을 밝혀라 소상하게 네. 라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사고위원회의 그런 권고도 전혀 따르지 않은 권고가 아니죠. 그거는 나와서 조사 받더라죠. 그거는 그러면 조사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강제수사권이 없어가지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이런 진전이 들어왔는데 예.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런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니 당신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렇죠.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 진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밝혀라 라고 했으면 당당하면 왜 저기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당시에 저기 군에서 처리했던 대로 죽은 병사가 불발탄을 잘못 밟아서 폭사한 것이다. 그럼 나와서 그대로 진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주장하고 네. 이런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네. 그거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을 당시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한 결과 아 이거는 제보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 라고 해서 당시 폭사로 저희 처리한 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지휘관이 잘못으로 박격포 오폭사고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예. 그 결론 내린 것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다 요구해서 받았고 예.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눈을 썼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군사망위원회에다 이의 제기해서 그것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만약 군사망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실이다라고 끝까지 조사 결과, 진상조사 결과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라고 네.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지나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을까 또 임명을 강행했을까 그것은 결론은 내가 보기에는 저기 용산에 용화대라고 그러나요 뭐라구나 네. 거기서 그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냐면 약점이 있는 사람일수록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 이 사람은 그 전의 행적을 보니까는 뭐 아주 그야말로 가관이더구만요. 예. 태극기 부대 집회 나가서 뭐 뭉짜라 뭉짜 하면서 문재인 역을 따라가자 뭐 꼭 안 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뭉짜다 뭉짜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으로도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일단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국민이 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85년도에 네. 그렇게 한 병사의 죽음을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 사기 책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예. 이랬던 사람을 저기 우리 이 그 자식들 예. 또 저기 의무복무만이 아니라 예. 직업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 군 장병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로 보낼 사람을 예. 전 국방장관이라고 이렇게 임명한 것이 그 제정신 있는 사람들인지 전부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국방부 장관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 사실은 그 여기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요, 뭐 너무 시원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랑 같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조사 받으시죠. 저기 그 참 그래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네. 그 다음에 가시방석 같은 자리인지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면 네. 얼마나 진짜 병사들의 목숨이라든가 그럼요. 그다음에 국가의 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야말로 그야말로 참 군인 그렇죠. 이런 사람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경로했다고 그래갖고 진짜 몇십 년 만에 아니 건군 이래 처음 볼 수도 있는 군인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그렇죠. 어떻게 뭐 집단 항명죄 수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야말로 죽음 병사 이 죽음 앞에 죽음 병사에게 한 약속 예. 또 그 할아버지 예. 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박대령 같은 사람을 거꾸로 주인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거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이 해병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그런 박정훈 대령이 후배입니다. 진짜 해병다운 해병을 요즘에 발견하면서.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그때. 있습니다, 정말. 그 그냥 그 박정원 대령도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자, 진짜 예. 하여튼 내가 할 말은 거기까지고요. 예, 예. 뭐 더 이상 붙여봐야 사족일 테니까는 그냥 좀 관심 갖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국가 안전 안보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될 것 같고 신원 시기는 어차피 언젠가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그 똥 싸고 뭉개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 그냥 지금이라도 예. 강제로 끌려 나오기 전에 그렇죠. 사표 내고 나와서 잘못하면 이기붕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분수를 알고 내려와서 사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기붕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자, 잘못하면. 잘못하면 예. 강제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좀 강조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조사하고 영상 녹화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요즘에 변호사님이 안 계시면은 영상 녹화 같은 거 그거 하면은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뭐 이러면서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이건 예. 이미 저도 예. 성격이 안 좋아서 귀띠를 물어 뜯어버립니다. 예. 예. 영상 녹화할 필요도 없고 예. 오늘 가서 할 얘기도 없어요. 예. 워낙 명백해서 제일 먼저 예.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진상 조사해서 예. 발표한 예. 공식 조사 보고서 예. 거기에 부속된 조사 서류들 그렇죠? 기록들. 이런 것들 다 봤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봤으면 됐다.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야, 그거 다 봤니? 응. 봤으면은 응. 알아서 해. 응. 이렇게 딱 명령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야,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것밖에 진짜. 없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천공하고 가깝지 않아서.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이건. 그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 천공한테 물어보세요. 예, 친한 알겠습니다. 사람한테. 지금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 모든 건 다 자료에 있다. 예. 나는 거기에 더 할 말이 없다. 그쵸.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라. 이게 무거운지. 아유, 고상만 우리 네. 저 수사반장이 굉장히 든든해 하시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런 멋진 변호사님이 뒤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저렇게 자만할 수 있었군요. 오늘 종이 한 장 안 갖고 왔어. 심지어 자. 이 자리에도 저희보다 늦게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그 방송을 갔다가 하자 이래놓고서는 늦게 왔어 저희보다. 아, 원래 예. 피고는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10분 전입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셔야 되는데 슬슬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사실은 저보다 저기요? 사실은 저보다 늘 마음고생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예, 오늘 그 사람 제가 좀 하는데 우리 저 아내하고 예. 같이 왔어요. 예, 그런 네. 거, 그런 거 우리 아내 좀 잠깐 이리로 오세요. 우리 아내가 왜 왔냐면 왜 아내가 같이 왔냐면 예. 우리 아내가 저기 저 경찰서 들어가는 걸 예. 찍고 사진 찍고 싶다고 예. 쫓아온 거예요. 빨리 와.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빨리 와요. 예. 그 아내가 예, 남들은 저기 경찰서 가는 남편 싫을 거 아니에요. 원래요? 그런데 빨리 오세요. 지금 얼굴 하는 거는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빨리 싫다 그러면 의견을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 아내가요. 예. 빨리 오세요. 그 아내가요. 근데 계속 얘기하세요. 제 아내가 제가 사실은 이번이 네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받은 게 작년 12월 달에 1차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언제 가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자꾸 묻냐고 그랬더니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따라오려고 하냐고 그냥 집에 있지 창피하게 그랬더니 따라와서 사진을 찍겠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왜 찍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남편 경찰서 가는 게 왜 자랑스럽냐니까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모습이 네.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진으로 경찰서 들어가는 모습을 찍어서 네. 나중에 우리 손자들 태어나면 네. 우리 니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혼내주기 위해서 경찰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두고 보여주려고 한다고 예. 이런 아내가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예, 예. 그 이야기를 제가 그러니까요.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오늘 조사에 받고 예.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덕우 변호사님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게 아니다 변호사님보다도 아내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변호사님 얼굴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거 따뜻하게 생각하세요. 예. 네. 자, 우리 저 사모님은 네. 신변 보호 차원에서 네. 우리가 얼공은 아직 하지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좀 자랑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이제 빨리 시간이 예. 52분이에요. 예.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또 늦게 왔다고. 경찰이 그렇게 보고 싶진 않은데.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예. 그 고상만 그 수사반장이 네. 조사받으러 가는 그 길마다 네. 네. 일자로 꽃길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 올려주시면 네. 그러면 그 길을 일자가 깔린 만큼 밟고 그리고 네. 조사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찍을 거니까 네.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가시죠.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가시죠. 네. 마이크를 주고 가셔야 돼요. 여기 줬어요, 줬어. 예, 고맙습니다. 예, 뒤통수만 공개하세요. 예.